안녕하세요, 꿀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 책상에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청소기가 있어요. 이 청소기가 어느 순간 작동이 안 돼서 이 청소기를 수리하는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우선 청소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청소기 상태는 이 샤오미의 무선 청소기인데요. 지금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.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 청소기 헤드를 바꿨어요. 바꿨는데 자 이게 전혀 돌질 않습니다. 이게 전혀 돌지 않는데 자 이걸 지금 해결하려고 제가 지금 이걸 분해할 겁니다. 자 이 청소기를 분리하려면요 우선 이 하단부를 제거해 줘야 돼요. 이 청소기를 뜯으려면요 이게 샤오미 제품인데 샤오미 전용 드라이버를 준비하셔야 돼요. 여기를 다시 분해를 진행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모터가 고장날 수 있지만 선로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선로가 끊어졌으면 이 도통 체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핀과 하나를 체크했습니다. 소리가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얘 가운데 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끝에 거 그럼 이 끝이 검정인데 이 검정이 소리가 안 나네요. 자 요게 검정인데 소리가 안 나요. 이 두 선은 지금 소리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선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.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모터 쪽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검정 케이블이 끊어져 있습니다.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네요. 그러면 저는 이걸 분리시킨 다음에 검정 케이블을 전기선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습니다. 이게 잘 안 빠지는데
여기까지 분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검정선을 제거해서 다시 여기에 장착을 시켜야 돼요. 자, 이 케이블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비슷한 케이블 찾아볼게요. 현재 여기 끊어진 케이블을 이 전기선을 대체할 선을 제가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. 제가 못 쓰고 있는 이 어댑터 슬로우인데요. 이걸 자르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겠습니다. 길이 넉넉하게 좀 길게 잡겠습니다. 혹시 모르기 때문에. 불기나 이런 게 비슷해서요. 이걸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거를 납땜을 통해서 케이블 분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인두 작업이 끝났고요.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. 이 조립이 상당히 힘들어요. 저도 이거 분해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조립이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이거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.
간단하게 조립을 했는데 이게 작동되는지 이게 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조립하겠습니다. 이게 조립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아주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무리 조립까지 끝까지 완료하겠습니다. 마무리로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. 수리가 아주 완벽하게 된 것 같고요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Thank you.